토마호크 한번 또 꺼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크. 아, 산조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문찬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요 꿀 거예요. 네. 이 기름이 많이 올라갔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형님이 스테이크라니, 이거 기억, 아우, 나 생각보다 아웃백도 좀 다녀오르습니다. 예. 아, 올리브유를 고기에 좀 발라야 한다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최기태님께서 올리브유를 좀 발라야 된다는데, 그냥,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야, 여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거 생각 못 했네? 여기 다안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먹죠, 뭐. 이건 나중에 따로 굽지, 뭐. 손잡이는 안 익혀 드시는 거야. 손잡이는 좀 이따 따로 익혀 먹겠습니다. 네. 전기 그릴팬이 있었는데 버렸어요. 저는 약간 미디엄 레어를 좋아해갖고, 자, 이제 다 뒤집어줍니다. 오야, 비주얼은 장난 아니다. 그거 한 동이 얼마예요? 원래 5만 5천 원인가 그랬는데, 요게 지금 그 이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으로 할인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5만 5천 원짜리 이제 2만 8천 원에 구매해왔습니다. 이마트에 한 번씩 이렇게 딱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좀 겟할 수 있는 게꽤 있어요. 네. 아, 막걸리 맥주 섞어도 괜찮, 근데 이건 섞어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병에 5만 5천 원이에요. 한 병에 5만 5천 원. 네. 출고가 5만 5천 원. 건이짱, 건이짱님. 네, 아우, 죽이네요. 아우,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 자, 이제 기름기를 좀 살짝 빼주고 레스팅을 할 겁니다. 전혀 안 닦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익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소스도, 아, 소스 준비했죠? 소스 여기 저 특별한 좀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요게 굉장히 딥하고 크리미하면서 살짝 알싸한 느낌도 있는, 예. 마늘, 다진 마늘, 된장, 참기름, 예. 홀그레인 같은데, 아니요. 예. 옛날 된장에다가, 예. 회 양념 아닌가요? 아니, 회 양념이라니. 이거 스테이크에 먹으면 스테이크 양념이지요. 네. 자, 한번 썰어 봅시다. 레스팅 잘 됐는지. 미디엄 레어. 와. 생고기 아닐까요? 안 익었어요. 에헤이, 기분 탓이, 기분 탓. 기분 탓, 기분 탓. 예? 기분 탓이, 기분 탓. 자. 아, 해창 막걸리 났다. 쏴쏴, 느낌 있게. 아우, 고급스러운 거 확실히 느낌 있네. 타닥기, 타닥기, 예? 타닥기. 타닥기, 예?
아. 어? 기가 막혀요. 야. 오소리 감자 보세요. 야, 친묵이신님 어서와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웰던. 이건 진짜 미디움 레어로 구울라 그랬는데, 아, 이 정도면 거의 타닥이네. 예. 타닥이. 부드럽고 좋은데? 예. 아, 토마호크 육회? 와, 이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맛있어? 우아하게, 우아하게 딱. 소스, 야. 야. 아, 색깔 보세요. 콜그레인 머스타드인가요? 아니요, 된장하고 그 저기 저 재래식 전통 된장하고요,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입니다. 예. 와인, 아우, 이 와인 기가 막힌 거였죠, 도에. 해창 라이스 와인. 예. 이거 좀 심하게 안 익었는데? 이거 좀 심하게 아니던데. 아, 괜찮아요. 뭐 생고기도 먹네. 뭐 좌수아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아, 저 걸쭉한 게 진짜 좋아요, 막걸리. 야, 이거 여러분들 고기 안에 색깔 보시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이제 뭐 이게 좀 보시면 색깔이 기름층이 약간 싹 벗겨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좀 덜 익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자, 덜 익었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이거는 안 익었어요. 네. 덜 익은 게 아니라, 예, 예, 안 익었어요. 예. 어우, 그 와중에 아스파라거스 너무 잘 익었는데? 잡사님, 양념장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 요 양념장 비율, 요거는 비율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우한 코리안 이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된장 대충 한 숟가락이고요, 마늘 대충 몇 쪽 넣고요, 참기름 대충 뭐, 이렇게 너무 질지 않게 조금 넣고 싹 섞어주면은, 예, 요런 또, 고품격의 또 코리안 스테이크 소스가 나옵니다.
아스파라거스도 기가 막힙니다. 자, 기름막을 좀 없애고. 아이씨, 그냥 먹자. 아. 막걸리 맛 설명 부탁드립니다. 23번째 질문 드립니다. 아유, 또 죄송합니다. 예, 이 막걸리는요, 굉장히 좀 걸쭉하면서 굉장히 좀 구수하고, 아, 그리고 이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그 맛이,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보다 단맛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그 여거트 같은 깊은 풍미가 쫙 올라와요. 예. 쏴쏴. 아, 네,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안에 살, 고기 살 보이세요? 어, 성원아 친구야, 어서와. 안에 살 보이세요? 아, 살 색깔 보이세요? 여기 지금 잘려있는데. 똥구멍님 어서오세요. 쏘스, 아우. 에이스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된 거 손잡이로 그냥 드시죠. 손잡이는 전혀 안 익혔는데 이거 그냥 암살하려고 그런 거 나를 지금. 생고기 안 비리나 비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형, 배 좀 아프고 말면 돼요. 근데 생고기 먹는다고 배가 아프진 않던데. 최영수님 어서오세요. 초이제이슨1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일태님께서 정육인으로서 조금만 더 익혀드세요. 홍어인으로서 저는 이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날 것 잘 먹는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다 여러분들. 해당 스포도 막걸리 주조장에 가면 판매합니다. 아. 따뜻하게 한가요? 이제 전혀 따뜻하진 않습니다. 형님 오늘 안주 토마호크 하나 끝이에요? 내가 뭘 하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보 짬뽕 좀 시켜줘요. 방송 보고 있는 여보. 어, 탕수육이나 하나 시켜줘요. 탕수육에 짬뽕이나 하나 시켜줘. 야. 내가 생고기를 먹으면 먹지. 아, 재워서라. 결국 방제가 바뀌는 겁니까? 요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놓치긴 아깝죠. 이거 영상 쓸까요? 아유. 야, 무릎 디펜스 오졌다. 무릎으로 잡았어. 근데 그 와중에 이건 진짜 존맛이다. 야, 별 일로 와. 야, 어디 뭔 줄 알았어. 야, 고기 냄새 맡고 왔어. 야, 별이 언제 왔어. 얘 고기 냄새 맡고 왔네. 어, 비버서 와.
자, 타마호크 이제 코리안 스테이크 소스 먹는 타마호크는 망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먹을 거는 코리안 파스타. 서용 이도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예. 예. 아, 자자. 아. 짜장에 짬뽕 국물 좀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분 맛, 제 맛은 맛잘알입니다. 은방대님. 아, 그래 먹으면 맛있습니다. 사실. 예. 짬뽕 국물 좀 매콤하다. 그러면 더 대박입니다. 아. 역시 양파. 아, 아, 땡수육. 면이 아. 이거 탕수육 느낌인데, 옛날 탕수육 느낌. 아. 그리고, 짜장면에 소주. 요거, 짜장장 안에 민지고기랑 요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아, 쏴쏴. 소리 한번 시원하게 들려드릴까요? 아, 맛있는 탕수육에, 아, 옛날 탕수육. 자. 사사. 오. 아, 우리 폭풍열창님께서 맥막이 맛있다고 하던데, 맥막이요? 맥주 막걸리? 아, 맥주랑 막걸리 이렇게 해요. 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아우, 자, 녹화는 여기까지.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